됐다. 됐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삼가구요. 자, 여러분들, 콩롤이 뭘까요? 맞아요. 옥수수벽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지명 이름이고요. 이게 뭐냐? Hidden treasure. treasure의 뜻은 보물이란 뜻이 있죠. 그래서 숨겨진 보물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영국에서. 영국에 있는 숨겨진 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명이고요. 그 다음 가봅시다. 여러분들 좀뭐 어려울 수 있는데요. 코너리 is located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locate의 뜻을 아십니까? 맞았어요. 예, 위치시키다라는 뜻이 있죠. 제가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위치시키다라는 수동태고요. BPP가 걸렸으니까 위치시켜졌다. 이런 식으로 체크 한번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위치시켜졌냐면요. The westernmost part예요. westernmost는 서쪽의 가장 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남단, 가장 끝, 서쪽 가장 끝. 뭐에? South West Peninsula. Peninsula의 뜻이 뭐예요? 좋습니다. 반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반도 자체 아니고요. 자, 그래서 South West 반도의 이제 왼쪽, 아니 서쪽 끝에, 영국에. 거기에 위치가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 여기가 이제 이게 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문장입니다. 코널의 독특한 문화, 그리고 스펙타큘러한 그러한 랜드스케이프, 풍경. 그 다음에 마일드. 마일드의 뜻은 온화한 연도의 뜻이 있죠. 온화한. 온화한 기후. 이렇게 요세 개. 주어, 동사, 아니, 주어 1, 주어 2, 주어 3가 makes, 만듭니다. 이것을요, 하나의 유명한 투어리스트의 목적지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행 목적지로 만듭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특별한 장소는요, 유명한 건데요. For, 뭐 때문에 유명하냐면은 이것에 많은 miles라고 되어 있으면요, 되게 긴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일은 보통 킬로미터랑 비슷한 개념이죠. 1.6km가 보통 1마일 정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해변이랑 절벽 이런 것들이 수마일 정도 이렇게 쭉 있는 거 이걸로 지금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뭐로도 유명하냐? Country gardens, 정원들, 뮤지엄들, 그리고 독특한 attraction. attraction이라고 하는 거는 관광 명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uch as의 뜻은 뭐뭐와 같은 이란 뜻이 있죠. 그래서 뭐와 같은 관광 명소냐? 독특한 관광 명소냐? 미낙 해변, theater, 그러면 극장, 그 다음에 Saint Michael's Mountain. 뭐 저거 두 개와 같은 어트랙션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낙 theater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극장이고요. 자, 미낙 극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오픈 에어 theater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장님! 왜? 아니, theater. 이거 오타인데요, 선생님. 이게 원래 뭐예요? 영국식이랑 오, 맞습니다. 원래는 이게 띠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국 애들은 TER을 가끔 TRE로 바꿨습니다. 왜요? 몰라. 걔네들 그냥 그렇게 써. 그래서 센터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C, 그러니까 센터도 원래는 이거잖아. 센터. 피트니스 센터 할때그 센터. 근데 얘도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왜 특이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국권에서 이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ER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이 정도도 좀 알아주세요. 기본적으로. 걔네들이 이상하다 생각을 안 해. 그냥 뭐 그래도 쓰지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제가 캐나다를 갔는데 캐나다에서는 센터가 다 저렇게 써 있는 거야. ER이 아니라 RE로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센트럴가 뭐지? 막 이러면서 혼자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물어보니까 우리 이렇게도 써? 그냥 이러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2000 years ago니까 2000년 전에 사람들이 carve, 깎았다는 거예요. 뭐를요? 그 극장을요. into, 어디 속에서? 절벽 속에서 그 극장을 깎아냈다라는 거야. 조각을 했대요. 근데 뭐의 절벽이냐면은 그 콘월의 해안에 있는 절벽. 거기에다가 이제 깎아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픈웨어의 뜻이 뭐예요? 그죠? 야외의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야외 극장이라는 거고요. 그 극장이 어디 있는 거야? 절벽을 깎아 만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방문자들은요. Explore
This awesome cliff theater. 그래서 이 awesome한 굉장한 절벽 극장을요 탐험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요 즐길 수 있어요. 드라마와 뮤지컬과 오페라를 즐길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여기서 동사 1이랑 동사 2가 나오면서 병렬 구조도 이렇게 잡힌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네요. 그죠? 그 다음, 이제 아까 그 산도 있었는데, 그 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Saint Michael's Mountain 이라고 하는 것은요, is like, 뭐와 같냐면요, something, 무엇과 같습니다. 무언가. 무언가와 같은데, 어떤 무언가냐면은, fairy tale로부터의 무언가래요. 자, fairy tale이 뭡니까? 요정 이야기예요. 직역하면 요정 이야기. 보통 이거를 우리가 두 개 합치면은 동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동화로부터 나온 무언가처럼 생겼다라는 거야. 자, 이것은요. 하나의 작은 섬이에요. 그러나 너는요. 갈 수 있어요. 거기에 바이니까 뭐로? 보트나 on foot, 발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보트로 갈 수도 있고요. 걸어갈 수도 있다.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바이 보트고 바이 풋이 아니라 on foot입니다. 알겠죠? 이것도 좀 체크해 주세요. 온과 바이. 자, there are 있는데요. 복수가 있겠죠? 아니까 여러 개가 있을 텐데 뭐가 여러 개가 있냐라고 하면은요. 많은 것들이 있다. 아, 그러네. 것들이니까 복수니까 there are가 온 겁니다. 됐죠? 그래서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의 투부 정사는 꾸며줍니다. 이렇게 띵지를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볼 많은 것들. 그리고 할 많은 것들이 있는 거야. 그죠? 볼 많은 것들과 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어디에서? 요 산에서 보거나 할, 아, 보고 할 그런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you, 너는요, can climb up, 올라갈 수 있어요. to 어디까지? castle, 성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and, 그리고 see, 볼 수 있어요. the great view of the sea니까 그 바다의 엄청 훌륭한 광경, 경관을 볼 수도 있어요. 당연히 병렬구조는 C와 climb up이 병렬구조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동사 1, 동사 2입니다. 자, 그래서 you can also, 너는 또한 뭐도 할 수 있냐면요. visit, 방문할 수도 있는데 아름다운 정원을 방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발견할 수 있죠. 특정한 특별한 식물이나 꽃들, 이런 것들도 발견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동사 두 개가 병렬 구조가 왔네요. 원과 투. 그래서 방문도 하고요. 발견도 할 수 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콘월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였어 아까? 처음 관광지 어트랙션은? 첫 번째 뭐였지? 민악극장이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요 마운틴 산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 해줄 겁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6과입니다. 자, 6과는요 제목이 뭐야? 만투 뭐예요? 만두입니다. 만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왜 만투라고 했을까? 보통 만두라고 하는 게 영어로 단어가 있기는 있어요. dumpling이라는 단어가 있긴 있거든요. dumpling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만두를 쓴 것 같아요.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한번 가봅시다. 근데 아마 그 차이인 것 같아. 여기서의 만두는 그 좀 뭐랄까 찐빵 같은 빵에 넣어있는 그런 만두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콧빵 같은 거. 이게 뭔지 알죠? 왜 폭신폭신한 빵에다가 넣은 거. 그걸 얘기하는 것 같고 보통 dumpling은 뭐야? 우리가 흔히 먹는 만두. 만두 쪄먹고 튀겨먹고 하는 그런 만두. 그런 것들을 보통 덤플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어쨌든 이렇게 만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봅시다. 만투는요. 뭐냐. 한 종류의 차이니즈의 스팀드 번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은 번이라고 하는 건 빵이에요. 빵. 빵. 약간 둥근 빵을 보통 번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팀드라고 하면은 스팀을 먹인이라는 뜻이야. 스팀 먹인. 그럼 스팀이 뭐야? 증기잖아. 증기되어지니까 그렇지 찐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찐, 쪄진, 쪄진 빵이다, 찐빵이다, 찐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됐어요? 된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갑니다. According to, 뭐에 따르면은, 오래된 중국의 이야기에 따르면은요, 만두라고 하는 거는 was invented, 수동태 나왔습니다. 발명하다에서 was invented가 되면 뭐야? 발명되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누구에 의해서 되었냐? 쥬지리앙에 의해서 되었다. 라고 하는데, 쥬지리앙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제갈량이래요. 제갈량이래요. 제갈량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졌대요. 저도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제갈량이 만들었다는 건. 근데 그 제갈량이란 누구냐라고 하면은요, 유명한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건 전략이라는 뜻이 있고요. 전략이라는 뜻에서 이게 GY가 있으면 전략이야. 근데 IST가 붙으면은 그거를 하는 사람을 보통 뜻하죠. 그죠? 그래서 아트는 예술인데 아티스트 하면은 예술가 되듯이. 그치? Strategy라고 하면 전략이라는 뜻인데 Strategist라고 하면은 전략가가 됩니다. 알겠죠? 그럼 한 유명한 전략가야. 뭐 지략가라고 해도 되고요. 지렸다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전략가야. 근데 어디에? In the time. 그때 전략가래요. 근데 어떠한 때냐면요. Three kingdoms래. 그럼 세 개의 왕국이거든요. 세 개의 왕국. 제갈량인데 세 개의 왕국이면 번역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삼국시대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죠? 위초국. 삼국시대. 그치? 그럼 제갈량은 위나라 사람이야? 청나라 사람이야? 오나라 사람이야? 청나라 사람이야? 그 위나라 사람은 누가 이끌었어? 조조가 이끌었죠. 그죠? 오나라는? 송건? 그러면 누가 나중에 통일을 합니까? 위가 통일을 하죠. 그죠? 삼국지 내용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삼국지 주인공은 누구야? 주인공이 없어요, 사실은, 삼국지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예요. 삼국지는 주인공이 없고요. 삼국지는 그냥 역사서예요, 역사서. 역사서인데, 조금 재밌게 많은 그런 각색이 좀 들어간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 역사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유비를 주인공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 왜냐면은 처음에 유비로 시작을 해요. 도원결의 하는 것부터 시작하잖아.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얘네가 주인공이다라고 생각은 보통 많이 하죠.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그 역사를 쓴, 그 삼국지를 쓴 사람은 누구야? 삼국지 쓴 사람이 누구예요? 몰라요? 제시가 썼습니까? 아, 그래요? 몇 살이십니까? 사마의 형제들이 쓴 걸로 알고 있어요. 사마 형제가 썼는데, 정확하게 그 사마 누군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 사마 어찌구가 썼는데, 그 사마 어찌구는 어디에 속해 있던 소속이 어디야? 위 소속이었어요. 위나라 소속의 그 사마 형제들이 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마 귀는 아니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그 삼국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대략적인 삼국지의 내용은 한번 정도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조금, 그래도 조금 좋아. 그래도. 삼국지. 그리고 삼국지 전에 또뭐 있어? 초한지 있잖아요. 그죠? 초한지랑 삼국지 정도는 한번 정도는 읽어보세요. 너무 길어서 못 읽겠다 싶으면은, 그냥 뭐 만화책이라도 하나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대충은 압니다. 대충은. 상식으로. 자, 그 다음에, after가 나왔네요. 주어가 동사한 이유인데요. 그의 군대가, 뭐 했을 때? 제갈량과 그의 군대가 화이트 싸웠을 때예요. against라고 하면은요, 뜻이 뭐야? 뭐뭐에 대항하여, 반대하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랑 반대해서 싸웠냐면요, 바바리안들이랑 반대해서 싸웠대요. 일단 기본적으로 바바리안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바리안은 야만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거의 원문을 보니까 야만인이라고 해석을 안 하고 오랑캐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오랑캐라고 하고 갈게요. 근데 정확한 해석은 야만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랑캐들이랑 싸웠어요. 그리고요, 이겼답니다. The battle. 그 전투를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야. After니까. 됐죠? 그리고 나서. 자, 싸웠고 이겼습니다. Fight의 과거형, win의 과거형으로 나온 거고요. 자, 싸우고 나서 걔네들은 had to cross, 건너야만 했대요. 큰 stormy river. storm은 폭풍우잖아. 그럼 stormy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폭풍우가 치는 이런 정도의 형용사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귀염은 명사인데 귀염이는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죠. 이해 못했으면 마세요. 자, 죄송합니다. 자, 그들의 way back이라고 하면요, 돌아오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싸웠어. 싸우고 나서 이겼어. 이기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강을 하나 건너야 됐다고. 근데 그 강이 폭풍우가 엄청 거셌대요.
자, 그들은요, 들었대요. 자, 근데 여기서 자꾸 그들은 누구야? 그들? 그들? 제갈량이랑 그의, 아미들이 됩니다. 그죠? 찌유즈리앵이랑, 그 다음에, 그의 아미. 얘네들은 들었대요. 뭘 들었냐면은, 데니아의 사실을 들었대요. 뭘 들었는데? 로컬 피플이, 로컬 피플은 뭐야? 그 지역 사람들. 그지? 현지인들. 그 지역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이 사용을 했다라는 거야. 인간의 머리를 사용을 했대요. 투부정사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 거예요. 워십의 뜻은 뭐야? 숭배하다. 약간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누구를 숭배하기 위해서냐면은 The River God이니까 강에 있는 신, 강신이라고 해야 되려나? 뭐 어쨌든 걔네들을 숭배하기 위해서 인간의 머리를 사용했다라는 걸 들었다는 거야. 강이 지금 폭풍우가 거세니까 좀 이렇게 얘네들 달래줘야 돼, 신을. 그러니까 사람 머리를 썼다. 이게 뭐 제물로 바쳤다. 이런 뜻이겠죠? However, 그러나, 우리의 찌유즈리앵은요, 그렇게 읽는 거 맞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사람, 제갈량은요, 원하지 않았답니다. 뭐 하는 것을요? 쉐드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자, 쉐드라는 단어는 조금 어려운데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흘리다, 떨쳐버리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흘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더 많은 피를 흘리고 싶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미 싸웠잖아. 이미 싸워가지고 굉장히 많은 피를 흘렸으니 흘리고 싶지 않았대요. 우리의 지에줄리엥. 자, 따라서 따라서라는 뜻이 있고요. 따라서라는 뜻도 모두 있어요. therefore 이런 놈들도 있죠. 알아두세요. there for 얘도 비슷한 의미로 있습니다. does와 비슷하게 therefore. 그래서 그러므로 그는요 made buns라고 해서 빵들을 만들었대요. 근데 어떤 빵이냐? 여기 다시 위치가 buns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빵은 빵인데 어떤 빵이냐? 그 빵은요 looked 보이는데요 like 뭐처럼 보이냐면 인간의 머리처럼 보이는 그러한 빵을 만들었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look 형용사와 look like 명사 정도는 알면 좋을 것 같아요. look 다음에 형용사나 분사가 오면 또는 look 다음에 like가 오고요. 그 다음에 명사가 오면 의미가 조금 달라지죠. 그래서 여기서는 look 형용사가 나오면 뭐뭐 하게 보이다라는 뜻이고요. look like 명사면요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뭐 하게라고 하면은 부사 같지만 형용사나 분사가 오는 거예요. 이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럼 저기서는 look like human has니까 인간의 머리처럼 보인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인간의 머리처럼 보이는 그러한 빵들을 만들었어요. And then 그리고 나서 threw 던졌답니다. them 그것들을요 into the river 강에다가 던졌답니다. 그럼 여기서의 그것은 뭘까요? 그것들. bonds가 되겠죠. 빵들.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는 빵들을 강에다가 던졌다는 거야. 왜 던졌을까? 이게 사람 머리를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약간 속이려고 좀 그랬겠죠. 그러면 빵에다가 뭘 했겠어? 눈, 코, 입 그려놓고 이렇게 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빵들은 were called라고 하면 역시나 수동태가 왔고요. 부르다가 아니라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될까? 불렸다, 불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불려졌냐? 선생님, 수동태인데 어떻게 여기에 목적어가 옵니까? 목적 아닙니다. 뭐예요? 목적 보어입니다. 원래는 뭐였는데 사람들은 불렀다. 저 빵들을 맨두라고. 근데 여기에서 수동태 걸리니까 저 빵들은 불렸다 만두라고 이렇게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요거 이해됐니? 됐어? 안 됐지? 오케이. 한번 다시 해줄게요. 다시. 이게 원래 문장이 뭐였냐면은 얘 원래 문장은 people, 사람들은요, called, 불렀어요. 뭘 불렀냐면은 도즈 번즈 이러한 빵들을요. 뭐라고 불렀냐면은 맨두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이런 문장이었던 거야. 자, 이런 문장에서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고요. 얘가 목적어고요. 얘가 목적어예요. 아, 목적 보어예요. 자, 이 상태에서 수동태가 걸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Does, burns가 앞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cold는 BPP로 하면서 were cold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man do는 그냥 그대로 내려와야겠죠? 됐어? 그리고 생략된 게 뭐야? by, people이 생략이 된 구조다. 이렇게 보면 돼요. 됐어? 그래서 이러한 빵들은요, 만두라고 불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만두를 다시 병렬 구조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만두의 뜻은 뭐야? 바바리안즈 헤드라고 해서 아까는 이제 야만인이 아니라 오랑캐로 번역하기로 했으니까 오랑캐의 머리라는 의미인 거야. 그럼 여기서 만두는 여러분들 원문 보면 만두가 아마 한자가 또 옆에 있을 거예요. 그죠? 거기서의 두자가 머리 두자예요. 만두할 때 두자가 머리. 만은 무슨 뜻이겠어? 내가 찾아보지 않았지만 오랑캐 만자를 쓰겠죠. 당연히 레벨리언즈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만두를 먹는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뜻이 뭐인 거야? 오랑캐의 머리를 먹는다 이런 뜻인 거야. 굳이 따지면. 그지? 그래서 만두라는 뜻이 그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이해됐나요? 그럼 호두는 뭐야? 응? 호두. 참고로 호자는 오랑캐 호자를 씁니다. 오랑캐 호자를 써요. 그럼 두는 뭐야? 그거 콩두자입니다. 그건 머리두자가 아니라. 그래서 호두는 오랑캐 콩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호두.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조금만 알아봤고요. 여기까지 좀 알아봤고, 그다음에 자료를 잠깐만 봐주시겠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완료할게요.